Red Lip? No. 내 마음을 사로잡았어? 쿨핑크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웅행웅행 진웅행입니다. 저번 영상이 로맨츄 시레스팅 베어... 개요? 로맨 주시레스팅 베어주시 전색상 발색 리뷰였잖아요. 그때 같이 함께 출시한 제로벨벳 틴트 빈티지 컬렉션을 같이 리뷰를 할까 하다가 그땐 이게 안 끌렸어. 근데 또 올리브영을 자주 갔는데 요게 또 매대 앞에 항상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 사랑사랑 로맨이니까 요것도 같이 한번 리뷰를 해야겠다 해서 살짝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솔직히 지금 바른 립 너무 예쁘죠 여러분들. 정말 정말 예쁘거든요 로맨은 항상. 그럼 바로 립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로맨 제로벨벳 틴트 빈티지 필터 시리즈는요, 4가지 컬러로 9,900원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컬러의 느낌은 봄 느낌보다는 무드 있는 빈티지한 그런 컬러들이고요. 케이스를 가까이 보시면 기존 제로벨벳 틴트 케이스와 다르게 부시시한 그런 빈티지한 필터가 껴있는 것처럼 이름 그대로 케이스도 만들어주셨고요. 뚜껑 컬러는 청록색이고요. 립 바디 부분에 컬러명도 이렇게 같이 써있어서 이게 정말 정말 편했던 것 같아요. 립의 팁을 자세히 보시면 올라갈수록 얇아지는 팁이어서 립 라인 따기 정말 정말 편했던 립의 팁이었고요. 입술에 닿는 부분 중앙에 립의 팁이 파여있어요. 그 부분으로 양이 조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양조절이 필수다. 양조절 꼭 하고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돼요. 입의 향 같은 경우에는 살짝 달달한 새콤한 냄새? 그런 느낌이 납니다. 향이 막 진한 편은 아니에요. 착색 같은 경우에는 23호, 24호가 조금 착색이 진했고요. 어차핑 아닌 컬러 그대로 착색이 됩니다. 질감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 진짜 식빵에 크림치즈 바르듯이 정말 정말 얇고 매끄럽게 발려요. 진짜 입술 주름 사이사이 다 메꿔주는 그런 블러리한 틴트인데 매끈하게 올라가면서 건조함은 전혀 없어요. 주름 부각 하나 없이 매끈하고 부드럽게 발리는 크림치즈 질감이에요. 손으로 쓱쓱쓱쓱 블렌딩도 진짜 잘 되는 틴트여서 베이스 립으로 사용하기도 좋은 그런 질감이다. 그라데이션하기도 좋은 질감이다. 립 발색 보러 가실까요? 고고! 22번 그레이 누드. 누드란 이름이 붙으면 딱 제가 좋아하는 MLBB 컬러거든요. 첫 번째 컬러부터 기대 만땅입니다. 그라데이션. 그레인 누드 컬러는 핑크 베이지 컬러에 브라운이 조금 들어가서 은은하게 차분하게 분위기 있게 바를 수 있는 웜톤 컬러고요. 베이스로 사용하셔도 너무 예쁠 컬러고 단독으로 발랐을 때는 차분하고 분위기 있게끔 가을 웜톤 분들이 바르시면 제격 예쁠 것 같은 컬러예요. 첫 번째 컬러부터 누드, 누디누디한 컬러로 내 마음을 사로잡았어? 뭔가 살짝 라떼가 떠오르는 그런 컬러예요. 저는 이거 베이스 립으로도 잘 쓸 것 같아요. 그레인 누드. 23호 빈티지 토프.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 했을 때 컬러는 살짝 채도 있는, 붉은기 조금 있는 말린 장미 컬러예요. 빈티지 토프 컬러는요, 말린 장미 로즈 컬러에 붉은기와 브라운기를 조금 더 넣어서 살짝 딥한 로즈 컬러라고 해야 될까요? 살짝 뭔가 고추장? 쌈장 느낌도 나면서 말린 장미에 흙이 조금 들어간, 뭔가 흙빛을 띠는 말린 장미 컬러예요. 가을 웜분들이 사용하시면 너무 예쁠 컬러입니다. 이 컬러는 풀립보다는 그라데이션으로 했을 때 조금 더 컬러감이 맑으면서도 꾸안꾸 스타일로 예쁘게 바를 수 있는 컬러예요. 풀립보다는 그라데이션으로 바르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24호 페이드 레드. 페이드 레드. 레드를 무서워하는 진홍행. 레드를 만났다 또. 레드. 레드 립? No. 그라데이션. 근데 그라데이션 했을 때는 굉장히 예쁜데 누가 봐도 쿨 컬러죠. 쿨. 컬컬컬. 컬컬컬.
눈에 띄게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 핏빨강. 제 옆에 있는 이 체리가 떠오르는 컬러인데 겨울 쿨톤 분들이 딱 바르시면 화사하게 펑 지금 얼굴 확 밝아졌죠? 얼굴 뽀해 보이시죠? 체리 레드 컬러인데 오묘하게 퍼플 느낌 조금 나가지고 차가운 느낌으로 약간 그런 느낌 낼 수 있는 체리 레드인데 포도주스 조금 먹었어. 그런 느낌. 컬러도 개인적으로 풀립보다는 그라데이션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예뻤던 것 같아요. 올 블랙으로 입으시고 피부 메이크업 매끈하게 하시고 이거 딱 바르면 게임 끝나는 컬러입니다. 겨쿨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마지막 컬러 라스트 팡 컬러 너트 핑크 핑 핫 핑 핫 난 여러 아 네 눈 떠라 돌아갈걸 핑 핫 바라볼게요. 쿨핑크다 그라데이션. 너드 핑크 컬러는요 쿨한 핑크 컬러인데 쿨 핑크 컬러에 살짝 애쉬 느낌 시멘트 조금 섞어가지고 무드 있는 핑크 컬러로 만들어줘서 쿨톤 분들이 사용하시면 딱 예뻐 쿨 핑크 컬러입니다. 살짝 내 입술에 꽃이 피었나? 쨍한 느낌도 아니고 너무 탁한 느낌도 아니고 딱 그 중간에 있는 핑크 컬러라서 너무너무 매력적인 컬러인 것 같아요. 피 요즘 핑크가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뻐요. 나의 사랑 너의 사랑 롬앤 아주 진짜 미친 듯이 열일을 하는 롬앤 직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봄과 어울리진 않는 컬러들이지만 전체적으로 컬러들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오프닝 때와 지금 제가 바르고 있는 립은 22호를 베이스로 깔고 23호를 그라데이션으로 한 웜톤 꿀조합 입니다. 오늘 영상도 오늘 롬앤 제로벨벳 빈티지 필터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